Hi everyone, welcome to my channel, and this is Ivy again. Today I'm going to read a book, a Korean book to you, and this book is actually 한국어 독본, and this is a compilation of different kinds of essays. So most of them are short essays, but they are very interesting, and so I hope you will also find this interesting and useful for your Korean language learning. So this is actually a very old book. I bought this one a long time ago. This has been with me for more than 10 years, but I was so excited to learn Korean language before that even though I was just a beginner student, I was buying books which is not really based on my level. I was so excited to be fluent, and so I wasn't able to read this one when I was, of course, a beginner level student. But now that I'm just so grateful that I have kept this book for so many years and never lost it. And then now that I'm studying Korean language again, I don't really have to buy new books. All I need to do is just get the old books that I have and just read them once again. And so before, when I was a beginner student, I didn't understand any of the words which were written here. But now it's like maybe we can say 80%. I already know the words and even the grammar, and so I am able to read this book and I'm being able to understand what it means. So I'm going to practice reading.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be really fluent in reading Korean language, so yeah. But anyway, just bear with me, and along the way as I read, I think I'm going to make mistakes in reading, and I'm not sure if I'm going to edit it or not. But if I did, just ignore it and just listen to the meaning of the essay. So I'm going to start now. 만남. By the way, 만남 means an encounter or a meeting. Okay, that's the meaning of 만남 in English. 만남.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만남을 한문에서는 조우라고도 하고 또 해후라고도 한다. 우리는 만남 속에서 살아간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 불교에서 인생의 팔고를 말한 여덟 가지의 괴로움 중에서 두 가지는 만남에 관한 괴로움이다. 하나는 애별이고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다. 또 하나는 원증 회고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다.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괴로움의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다. 부자 간의 이별, 모녀 간의 이별, 형제 간의 이별, 사랑하는 남녀 간의 이별, 정든 부부 간의 이별, 다정한 친구와의 이별, 깊은 사제 간의 이별. 이별은 언제나 괴로운 것이요 슬픈 것이다. 사랑이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감정이다. 이별은 그 감정을 끊어놓는 것이다. 문학과 예술의 비극 작품이 대개 인생의 이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도 크지만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도 크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만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서로 미워하고 싫은 사람끼리 일생 동안 한 지붕 밑에서 한 솥의 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불행한 부부관계는 인생의 가장 으뜸 가는 괴로움 중에 하나다. 한 직장에서 보기만 해도 불쾌한 사람과 이마를 맞대고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머릿속에는 그 이름만 기억해도 욕정이 나고 기분이 나쁜 사람을 우리는 저마다 한두 사람씩 가진 채 인생을 살아간다. 내 뜻과 같지 않은 인생이다. 자의 반 다의 반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절반은 내 뜻으로 살아가고 절반은 남의 뜻으로 살아간다.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고 미워하면서도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상식적 생명관은 일생관을 주장한다. 우리의 생명은 지상에서 한 번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는 두 번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일생일사, 한 번 낳아서 한 번 죽는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지상의 생애 기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이라고 상식적 생명관은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생명관은 이생관을 주장한다. 우리의 생명은 두 번 있다는 것이다.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에 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만남, 하느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바라면서 살아간다. 불교적 생명관은 나생관을 강조한다. 우리의 생명은 전생, 금생, 내생의 결치여 여러 번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생윤회 사상이다. 전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전생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만 그 기억이 없어졌을 뿐이라고 한다. 해방 후 춘원 선생을 자택으로 찾아간 일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전생 이야기가 나왔다. 선생님은 전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더니 춘원 선생은 나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안 선생, 10살 때 기억이 있어? 있습니다. 그러면 6살 때 기억이 있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살 때 기억은 있어? 전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분명히 1살 때가 있었지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지요. 나는 전생도 그렇다고 생각하오. 우리는 분명히 전생을 살았습니다. 다만 기억이 쓰러졌을 뿐입니다. 나는 춘원의 이 말에 대답이 막히고 말았다. 춘원의 생각이 참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500번 만났던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금생에서 잠깐 옷자락 한 번 스치면서 지나간다고 한다. 우리는 길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 서로 잠깐 얼굴을 바라보고 옷소매 한 번 스치고 지나간다.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 필요도 없다. 그러나 길가에서 잠깐 얼굴 한 번 보고 지나가 버리는 그 간단한 사건, 그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 금생에서 이루어지려면 전생에서 500번 만났던 깊은 인연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매우 재미있는 사상이다. 왜 그런 사상, 왜 그런 발상법이 생겼을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차나 버스 속에서 우연히 내 옆에 앉은 사람을 볼 때, 아, 전생에서 수천 번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다정하게 웃어줄 수 있다. 전생에 500번이나 만난 인연이 있어야 금생에서 잠깐 옷자락이라도 스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로 친구가 되고 부부가 되고 사제지간이 되고 부자지간, 모녀지간이 되고 형제자매지간이 되려면 전생에 수천만 번 서로 만났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다처럼 깊은 인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을 결코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정성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서로 만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시간상, 공간상의 동일점에서 우리는 서로 만났다. 시간이 다소 틀리고 공간이 조금 틀려도 우리는 서로 만날 수가 없다.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 위에서 나와 너는 서로 만나는 것이다. 만난다는 말은 맛이 나는 말이다. 만남은 곧 맛남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불행한 만남이 얼마나 많은가. 기쁨으로 만났다가 슬픔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만났다가 미움으로 끝나고, 신뢰 속에서 만났다가는 배신으로 끝나고, 기대 속에 만났다가 후회로 끝나고, 농지로 만났다가 원수로 끝나고, 희망 속에 만났다가 절망으로 끝나고, 세상에는 그런 불행한 만남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기쁨으로 만났다가 기쁨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만났다가 사랑으로 끝나고, 믿음으로 만났다가 믿음으로 끝나고, 동지로 만났다가 동지로 끝나고, 희망으로 만났다가 희망으로 끝나는 행복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세 가지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 첫째는 깊은 만남이다. 얕은 피상적 만남이 아니고 너와 내가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정성과 네 정성, 내 혼과 네 혼,
내 실존과 네 실존, 내 진실과 네 진실이 깊은 데서 서로 만나야 한다. 둘째는 창조적 만남이다. 너와 나의 만남이 우리의 정신의 향상이 되고 마음의 심화가 되고 인격의 교류가 되고 생활의 창조가 되는 그러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행복한 만남이다. 너와 나의 만남이 서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보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만남이 깊고 창조적이고 행복한 만남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환희와 축복의 생이 될 수 있다. 글쓴이 안병욱, 평남 용강 출생, 일본 와세다 대학 문학부 졸업.